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재물, 금전운에 대해서는 다들 욕심을 갖고 또 취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사리 취할 수가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처음에 이 사주를 입문했을 때 사주팔자가 중요하냐? 실력이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초창기 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업종, 어떤 분야를 하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사주 명략을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주팔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주팔자보다 실력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사주팔자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에 일을 하느냐, 어떤 업종 일을 하냐, 저는 이 업종이 가장 우선권에 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보겠어요. 그림으로. 자, 여기는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 얘는 업종을 이야기합니다. 업종. 얘는 뭐냐면 실력을 이야기합니다. 사주팔자가 좋고 업종도 잘 선택하고 실력까지 겸비했다면은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뭐 거칠 것이 없겠죠.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주팔자는 좋은데 업종을 만약에 잘못 선택했다, 자기와 맞지 않는 분야에서 일을 하라, 근무하라 하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사주 운세는 좋은데, 지금 운세는 굉장히 좋은데, 전혀 엉뚱한 분야에서 만약에 근무하라면 힘들 것입니다. 실력은 좋은데, 업종이 맞지 않는다면, 만약에 회를 잘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손기술이 정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과는 전혀 딴판인 분야에서 근무를 하라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노래를 아주 잘 부르고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와 반대 분야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잘 갖추고 있는데도 그 업종이 맞지 않으면 그것 또한 뭐냐?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이세 가지가 이렇게 저는 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업종이 만약에 잘 맞으면, 업종이 맞으면 이 실력을 잘 갖추고 있어 업종이 맞으면 실질적으로 사주팔자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잘 운세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사주팔자가 좋습니다. 근데 실력도 좋아요. 근데 업종이 맞지 않는다면 뭐냐? 실력은 좋고 사주팔자 운세도 좋은데 업종이 맞지 않으면 적응하거나 그곳에서 혼을 담아서 재밌게 열심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른 분야로 실력이 있고 사주 운세가 있으니까 다른 분야로 옮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이 업종이 좋으면은 자기가 선택한 분야가 좋으면 실질적으로 실력이 좀 없어도 업종이 좋고 사주팔자가 좋으면 그 분야에서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주팔자가 안 좋아도 업종이 좋으면 실력과 업종을 잘 선택하고 실력이 좋다면 괜찮게 뻗어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사주팔자가 좋습니다. 사주팔자가 좋고 실력은 참 별로 실력은 없어요. 근데 업종은 괜찮아요. 이것 또한 뭐냐? 업종 괜찮고 사주팔자 좋으면 그건 굉장히 발전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대박집 보죠. 흔한 우리가 대박집 주변에 대박집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별 볼일 일반 음식점보다도 별로 서비스나 아니면 음식이 맛이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박집 우글우글합니다. 많습니다. 가장 한 해로서 설례를 해보겠습니다. 천안 휴게소가 있습니다. 천안 휴게소. 천안 휴게소에 가보면 각 코너들이 있습니다. 각 코너들이. 그런데 그각 코너들이 업종이 있죠. 여기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은 그각 분야의 업종이 있는데 전부 다들 그것은 장사가 보편적으로 잘 됩니다. 실력 상관없이 천안 휴게소 가보면은 모든 음식점들이 골고루 업종들이 그런 분야들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업종이. 근데 만약에 천안 휴게소지만 여기에서 음식이 아니고 기계를, 큰 기계를 중장비를 놓고 팔거나 아니면은 다른 뭐 의료 쪽이나 이런 걸 놓고 본다면 훨씬 더 장사가 덜 될 것입니다. 먹는 분야에 대한 게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실력에 큰 상관없이 그냥 업종 잘 갖다 놓으면 운세 흐름은 잘 판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는 이 사주팔자도 좋아하겠지만 이 업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 43%가 자기가 들어간 과에 대해서 만족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런 기사 뉴스가 나왔습니다. 43%는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서울대생이 그 정도라면 일반 학과, 일반 다른 쪽은 더 좀 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비유를 하겠습니다. 지방에 이름 없는 뭐 전문대학이든 아니면 뭐 대학인데 거기는 만약에 그 분명히 거기에도 더 많겠죠. 자기 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에도 분명히 10%에서 20%는 이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다니는 과에 대해서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10%, 20%는 아무리 자기 학교가 전문대고 시골에 있어도 그 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 실력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도 좋은 곳에서 취직을 못하고 헤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지방의 1호 대학교에 가서도 거기에서 자기 능력과 실력을 졸업하고 막강하게 발휘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은 만족도입니다. 어떤 만족도냐? 업종에 대한 만족도라는 거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좋은 과를 갖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만족하는 곳에 가게 된다면 자기가 맞지 않는 분야에 가니 자기 실력과 능력이 부족해도 자기가 맞는 분야에 가게 되면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업종이 중요하다. 어떤 분야를 하느냐, 이 분야가 저는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이것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 이 사주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을 제가 26년째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자세히 제시해줘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야로 가는 것이 좋은가, 앞으로 향후 세상에서 더욱더 앞으로는 실력, 능력이 있는 사람, 실력과 능력이 있고 자기 분야에 자부심을 갖고 가는 사람이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삶의 보람도가 훨씬 높을 것이고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것이 저는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분야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적성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주팔자에서는 이 부분을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얘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사주는 자연의 흐름을,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적용시키면 인간도 그 안에 그대로 그 범주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선명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정말 금전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시간이 걸리다, 1년,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내가 어떤 분야에 손을 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내 아이가 공부는 못하고 아니면 혹은 내 아이가 어떤 분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1년, 2년, 10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 분야를 제시하고 그 분야에서 오히려 뛰어노는 것, 그곳에서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인생에 가장 보람된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갖고 제가 하나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5년 전부터 추치의제도, 그러니까 제가 추치처럼 이렇게 한 집안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것을 저는 답변하고 그것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 사주에서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있는 현상이, 지금 현재 있는 현상이고 너무 많이 겪는 현상입니다.
A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인데 참 괜찮게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의사이면서 어느 쪽이냐? 주식만 투자를 하면 이분은 깨집니다. 주식만 하면 진짜 여기서 많은 돈을 깨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은 잘하는데 이 업종으로 가면 깨진다는 거죠. 이 업종으로. 저도 이쪽 명리 쪽에서 하다가 이걸 잘하는데 이쪽만 가면 깨집니다. 저도 이쪽도 많이 아픔을 겪었으면 깨졌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깨져요. 깨져요. 그러니까 뭐냐? 이 분야를 저는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자, B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금융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분당에 음식점을 차렸습니다. 음식점을 차렸는데 그걸 갖고 4년 가까이 굉장히 고생하고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안 됐어요. 근데 그 사람 운은? 이 사람은 지금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사주에서 좋은 운인데도 뭐냐? 주식은 깨진다는 거죠. 주식은? 의사 활동에서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분은 금융권에 있는 분은 뭐냐 있었던 분은 사주 운세가 좀 약해요. 그냥 누가 보기에 이 사주는 용신이 파괴돼갖고 사주가 흔한 말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퇴직금 받은 거 다 날리고 직원과의 관계 모든 부분에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운상으로 용신이 깨지는 그 상황인데도 4년차 남았을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분에게 뭘 이야기했냐면 농축산에 대한 걸 권유를 했어요. 농산물, 축산물. 그때 이분이 아차 하면서 뭔 이야기냐면 그럼 자기가 손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님이 자기에게 소를 이 괜찮으니까 한번 키워봐라. 요즘은 다 기계화 돼가지고 너무나 괜찮다. 편하다. 이 소를 키워라.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쪽으로 지원을 받고 가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 지원을 좀 받고 했어요. 이분이요. 지금 이분이 7년째 됐습니다. 그 용신이 좋지 않다는 파괴됐던 그 4년도 잘 넘겨서 돈을 벌었고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분 또한 뭐냐? 업종 선택을 잘했죠. 운세 흐름에서 분명히 망하는 운세인데도 망하는 운세에서 음식점을 했으면 망했지만은 그러나 소에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이분은 맞았던 것이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용실에 관계된 걸 제가 해보겠다. 싫어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용실을 운영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미용실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크게 손해보진 않고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이분을 공인중개사를 제가 권유를 했어요. 공인중개사 중랑구에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 역에서는 날개를 달아요. 날개를 얼마나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진짜 많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이 분야에 대한 걸 잘 맞아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의료기를 판매하신 분이 음식점으로 손을 대서 또 물의 흐름에서 잘 타고 들어갔던 거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운세가 사주팔자가 사주팔자에서는 분명히 좋은데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고 사주팔자가 안 좋은데도 소장사해서 돈을 벌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 결국 뭐냐면 이 사주팔자를 앞선 것이 뭐냐 업종이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손 핸드링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게 더 예보단 좀 앞서다는 거죠. 실력 중요하지만 실력이 있다고 해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많아서 음악 잘 부르고 진짜 가수를 뺨치게 노래 잘 부른 재야 고수들 음악 실력 있는 음악가들 많이 있습니다. 가수들. 그런데 뭐냐 허덕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대에 서지 못하고 또 가난하게 사시는 분 많이 있다는 거. 실력을 그렇게 갖추었는데도 어떻게 안 되느냐는 거죠. 회사에서 실력이 없으면 뭡니까? 회사에서 실력 없으면 굉장히 힘들죠. 만약에 업종이 없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 할 건가 못 느끼는 사람도 그냥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백수건달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근데 실력이 만약에 없는 사람들 조직생활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사주팔자가 만약에 예를 들면 좋지가 않습니다. 사주팔자가 좋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동변동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요. 이게 사주팔자가 좋지 않으면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요. 변동수, 이동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근데 반대로 뭐냐? 이런 부분을 잘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분야를 잘 선택했을 때는 잘 나가는데 그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저는 뭐냐? 업종이더라. 이랬죠. 그래서 명리학에서 이 분야를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줄기차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파고 연구해서 이것만 제시해드려도 제 몫은 끝이다. 이걸 얘기해요. 제 몫의 역할은 다 했다는 거죠. 앞으로 이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분야에서 내가 내 몸을 뻗고 그 분야에서 또 어떻게 힘차게 나갈 것인가, 저는 업종 분야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분야, 자기가 이쪽 분야를 잘 나가면 사주팔자가 좀 약하도 잘 나갑니다. 실력이 없어도 업종 잘 선택하면은 조그만 사주팔자가 도와주면은 얼마든지 대박치고 나갑니다. 그러나 자기 분야가, 한 분야가 정이 가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결국은 뭐냐, 그 직업 혹은 버리고 또 다른 곳을 헤매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저는 업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재물을 취하고 싶다, 어려움 없이 살고 싶다 그러면 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종을 잘 선택하라. 그런 면에서 이 업종 선택은 명리학, 사주 명리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